이번엔 충남 공주로 달려갑니다. 깊은 산중을 지집 드나들듯 하는 이 남자. 밤과 낮 하루 두 번을 날다람쥐 마냥 헤맨답니다. 산 좀 안다는 그에게 이 산은 집보다 편한 놀이터. 놀거리는 기본에 먹거리까지 가득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복분정. 당 떨어지고 목마를 땐 야생 복분자가 그만. 많이 맛있네. 별미예요, 별미. 근데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공주 무성산이고 해발 500구지. 이 정상에 무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밖에 없어요. 토지 좋아가지고 옛날 하전민들이 살 때 뭘 치워도 잘 되니까 여기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릉도원 같은. 홍길동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는 무성산은 규백 씨에게는 평생 꿈꿔오던 무릉도원입니다. 혼자만 알고 싶은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게 무성산 3단 마을. 이게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는 저 위에 가면 뒤에 중심이 잘게 조그만 돌 또 올려놨는데 이게 뭔가 표시하게 표시석 같아. 언뜻 봐도 영험해 보이는 3단 바위는 그만의 무성산 쉼터죠. 갑자기 이렇게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면 모든 게 마음이 편안해. 피곤한 것도 풀리고. 바위에 기대앉아 눈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산과 규백 씨는 어느새 둘이 아닌 하나. 그때부터는 산중 귀한 보물들이 눈에 막 들어온답니다. 그게 뭐예요? 향기 참단기. 화전민 살던 곳이라 여기저기 뿌려놓은 약초들이 한가득. 이젠 어엿한 자연산이 되어 그의 손길을 기다리지요. 뿌리를 먹는 거예요. 뿌리를 약재 쓰는 거예요. 아, 뿌리만 약재 쓰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 당귀 한 뿌리면 약이 되는 산중의 만찬을 차려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조그만 게 뒤에 다 산이거든요. 이 산양삼은 무성산 좋은 자리에 그가 직접 뿌린 씨앗. 매일 와서 발소리 들려준 게 전부인데 소리 소문도 없이 이만큼 컸습니다. 삼이 나보고 웃는 것 같네. 자기를 켜줘서 고맙다고. 무성산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그 길 끝에는 규백 씨가 직접 판 샘이 자리한 나만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 집도 혼자 7개월을 산중에 기거하며 직접 지은 거랍니다. 이거 군대 사진이고 80년대 군 복무할 때 사진이고 이거는 서울에서 직장대기 때 사진. 야, 선생님 엄청 그때 건강하셨네요. 아니 군대에서 축구 같은 운동 엄청 했어요. 남들보다 더 건강했던 그에게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규백 씨는 200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고향이 저 산 너머에 있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 그 산 너머에 살 때는 이 동쪽 하늘을 보고 항상 동쪽 하늘 누가 살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 무릉도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와 살고 있어요. 이 산은 세월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는 무릉도원. 아직 걷고 있는 건 이곳에 왔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손 준비하지. 아, 고기가 막. 이야, 이거 직접 판 연못에는 그의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버선발로 튀어오르는 녀석들이 한가득. 살아있음이 감사한 순간이죠. 물고기도 그렇지만 물이 연못에 가득하니까 정말 마음이 부자된 기분이에요.
그가 직접 만든 배산 임수 무릉도원은 분명 규백 씨를 살려낸 명당입니다. 아, 잘 됐네. 맛있겠네. 당귀며 산양삼이며 산이 내어준 것들로 끓여낸 보양백숙. 진국이야, 진국. 이 산중에 틀어박혀 홀로 산다고 한 끼라도 허투루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먹어야 움직이죠. 잘 먹어야 파킨병은 견뎌요. 무상산이 고맙죠. 산이 받아주고 산이 이런 것까지 나까지 챙겨주니까. 그를 살려낸 건 산중 자연의 맛, 그에게는 무성산의 밥심이 은인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으로 먼저 갑니다. 날이면 날마다 인적 드문 산중을 쏘다니는 게 일. 무섭지 않으신가요? 손 붙잡고 가야 돼. 왜 갑자기 손을 잡으세요? 어색하겠어요. 하던 대로 해요. 아, 원래 잘 안 잡아요? 예, 잡을 일이 별로 없죠. 산골 밥집이 아내의 직장이라면 여긴 남편 직장. 아버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버섯밭인데 우리 집 보물 1호예요, 이게. 봄, 가을로 따는 표고버섯밭 처음 만들던 날 중한 씨는 이 숲에서 아예 살았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마철이거든요. 습하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버섯이 나오는데 지금은 날 시기가 아닌데 이게 나왔어. 저도 이래 농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 하는 대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한테 여태까지 전문가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남인데 이야기할 적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 이, 솔직히 방송 나오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9년 전 이 산중에 살기로 마음먹으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숲속 농사. 무위 자연의 꿈은 어디로 가고 만날 뽑는 게 일이랍니다. 이거 뽑아내고. 배추 심어야지. 아, 배추를 먼저 심는 거예요? 배추가 먼저. 한남의 풀을 뽑아도. 근데 예. 비가 온 뒤라서 뽑히기는 잘 뽑히네.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자기는 너무 쉬운 걸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서서 이렇게. 바깥가 해봐봐. 바깥가 해봐. 아니, 맞잖아. 자기는 쉬엄쉬엄. 이거 이래 하는 게 어딨노? 이게 이거. 하는 게 재밌어 보이네.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서서 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저 보세요, 구부린구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어.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지만 이 정도면 탓을 해야겠는걸요. 구부린보다 이게 진화를 농기구네.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한다 해야 내가 편하지. 뭐 한다 그러면은 다음 내가 또 다 해야 돼.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영애 씨 사용법 가장 잘 아는 이는 중한 씨입니다. 그리. 우리 처음에는 농사에 농자도 몰랐어요. 그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이 전체가 어때 옛날부터 시댁이 있던데요. 그 어른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하셔. 이거 다 이게 지금 이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산중의 흙집 주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영애 씨의 시아버지. 장손인 중한 씨는 아버지의 산을 내버려 둘 수 없어 흙집 허물고 이 집을 지었죠. 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너무 풍부해요. 실제로 보면 뭐 먹거리가. 그리고 우리만 먹고 하기가 너무 좀 나누어서 같이 저도 또 이제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죠. 산골에 이 밥집을 차리게 된 이유, 영애 씨가 정년없는 직장을 얻게 된 사연이죠. 덕분에 엉덩이 한번 편히 붙일 틈이 없습니다.
예, 이거 봄에 4월달에 채취한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봄에 나오는 버섯은 백화고예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딱딱 벌어진 백화고인데 하우스랑 식감도 틀리고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이게 뭐예요? 가지. 가지 좀 닦게요. 야, 가지가 엄청 실하네요. 싱싱하죠. 일단 막 미리 많이 따지 말고 내가 아침에 따서 바로 조리하고 하면 정말 이게 로컬 푸드가 따로 없죠. 여기 또 따고. 굳이 냉장고가 필요 없는 산종 텃밭. 이러니 수족이 고생이죠. 3계절이니까 이를 따서 아까 그 밥을 예쁘게 말아볼게요. 싱싱한 재료 말고 이 집 맛의 비결은 이 간장에 있답니다. 깊은 맛 낼 만한 것들을 쏟아 부어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비법 장이죠. 파하고 나면 팥뿌리가 좋죠. 지금 이게 조림장, 이게 맛간장이죠. 음식을 했을 때 정말 맛 자체가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떨어지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백종원만 비법 양념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백종원만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만의 비법도 있어요. 맛간장은 은근한 불에 6시간은 끓여내는 게 기본. 이러니 그 흔한 가지볶음 하나에서도 깊은 맛이 나죠. 네, 이게 소금이 약간 절여갖고 저기 맛간장으로 볶을 거거든요. 간마늘. 장손의 아내가 되어 손 크고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영애 씨. 실한 식재료까지 있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답니다. 제철에 나는 게 모든 게 그 해도 제철에 나는 식재료 제일 좋죠. 굉장히 수분도 많고 맛있어요. 신랑이 농사를 잘 지어요. 봄 가을로 캐내는 표고는 이 집 밥상의 주인공이랍니다. 쏟아져 나오는 백화고가 감당이 안 돼서 직접 개발한 요리. 바삭하게 튀겨낸 표고버섯에 빨간 양념 쓱쓱 비벼 만든 강정은 밥도둑이죠. 전 하나를 지져도 정성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그녀의 음식을 두고 하는 말. 맛은 물론이거니와 입에 그냥 넣기 아까울 만큼 예쁘거든요. 얘가 쌈배추 말이에요. 근데 요리 해놓으면 되게 비주얼이 살아나죠. 비주얼만큼 맛도 괜찮죠? 끝내주죠. 이렇게. 오늘 이 밥상이 더욱 정성스러운 이유. 예약제로 운영하는 산골 밥집에 부부가 직접 초대한 귀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요즘에 고우세요. 저기 가서 저기 앉으세요. 네, 정말 다 집안에 어르신 분들이세요. 우리 질 보고만. 차이 없죠? 많이 잘 드세요. 이거 뭐 이리 맛있나? 뜨거웠으십니다. 맛있다. 쫄깃쫄깃하지? 무쳐놓은 버섯 얼마나 이쁜 거. 어색 사람들이 요리할 줄 모른다. 아이고, 조파나 저기 구워져가 로봇 좀. 로봇 좀 와, 저기 이골짜기 와가지고 좀 많이 잘하고 하나. 밥 한 상이 주는 진한 행복. 부부에게 밥심은 이런 거라죠. 힘도 나고 행복하고, 아, 이제 이게 사는 재미구나. 이렇게 느끼죠. 맑은 공기 마시고 사서에서 좋고. 벌이 꽃 찾아 날아들듯 부부는 이 산골 밥집으로 행복 찾아 날아들었습니다.